자, 그다음에 심리 상담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심리 상담의 어떤 철학이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매우 다양합니다.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론만 해도 교과서에 나오는 주요 이론만 해도 한 300가지 이론이 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각각이 강조하는 방법들만 해도 또 무수히 많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지는 못하는데 제가 이제 저희 재흥 심리 상담센터 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심리 상담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제가 이제 지금까지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당사자들을 상담해 보니까 뭐가 가장 필요하냐? 첫 번째로 가장 필요한 게 자기 노출과 욕구 탐색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고 개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자기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이 작업이 가장 1차적인 작업이에요. 이게 돼야지 되거든요. 우리 이 환자들의 경우에 대다수 환자들이 상당한 정도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들 지켜봐서 아시겠지만, 심한 불안감, 심한 두려움, 또 심한 죄책감, 분노, 우울, 무력감, 뭐 열등감, 뭐 등등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에 매일처럼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또 부정적인 생각들,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자기를 남들보다 못한 존재, 실패자, 뭐 결함투성이 인 사람,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가족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어머니, 아버지를, 엄마, 아빠를 미워한다, 형제를 미워한다, 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또 자기 이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아무튼 대인관계에서의 이 부정적인 생각들, 대인관계에서 사람들을 심하게 두려워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심하게 화가 나 있기도 하고, 아무튼 이러다가 보니까 결국 대인관계를 적절히 못 맺고 자기 방으로 도망치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 그리고 이런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또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 부정적인 생각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속 안 좋은 식으로 해석하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뭐, 좀더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당사자들이 어떤 식으로 표출하느냐 하면, 나는 이렇게 속이 상해요. 나는 자꾸만 이런 생각들이 떠올라서 괴로워요.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부모에게 말하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경우는 매우 적고, 혼자서 꾹꾹 참고, 막, 이렇게 있다가, 얼굴로 보면은 벌써 얼굴에는 막 두려워하는 표가 막 나는데도, 뭐가 그렇게 힘드니 물을 때 표현을 안 한다든지, 또는 못 한다든지, 또는 막 화가 났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도, 뭐가 그렇게 화가 났니 좀 마음 편하게 이야기해 봐라라고 해도 말을 안 한다든지, 등등 이렇게 하다가 한 번씩 갖다 심하게 화를 내거나 짜증 내거나 신경질 내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단순히 화내는 방식 또는 도망치는 방식 뭐 피하는 방식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 자신의 이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은 절대로 남한테 말하면 안될 것처럼 이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자신이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조현병이 있다, 조울증이 있다, 내지는 망상이 있다, 환청이 있다, 이런 걸 남한테 절대로 안 드러내려고 하는 당사자들도 꽤 많고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비밀이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병이 낫고 싶으면 가급적, 최대한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비밀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병은 심해져요.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이 힘든 것들을 털어놓지 않고 혼자서 끙끙대고 있으면 이것이 결국 환청으로 나오고 망상으로 나오고 또 횡설수라는 걸로 되고 또 난폭한 행동으로 되고 이렇게 돼서 이것이 결국은 다 증상으로 표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을 가라앉히고 없애려고 하게 되면
단순히 약 먹여서 증상을 잠재운다 가지고는 안 되고 바로 이 증상의 뿌리가 되는 이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과 나아가 부정적인 욕구와 이런 거를 다 뿌리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망상이다, 환청이다, 또 횡설수설한다, 난폭한 행동을 한다 등등 또 조증이 떠서 막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전부 다 약을 먹여야 된다 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약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 없애는 게 아니에요. 약을 먹어서 병이 없어진다, 병의 뿌리가 뽑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약은 증상을 눌러주는 거예요. 안 올라오게 눌러줄 뿐이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피해 망상이 생긴다 누가 자기를 괴롭히는 환청이 들린다 욕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타인으로부터 타인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건데 타인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없어 이걸 다루지 않는 한 이겨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피해 망상의 뿌리가 되는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타인에게 대해서 화가 나서 사람들을 보면은 사소한 일로도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욕을 하고 사람을 때리려 하고 할 때 그 분노라고 하는 게 약을 먹으면 분명히 이런 난폭한 행동이 줄어들죠. 그런데 그 화가 난 그 화의 덩어리를 뽑아주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자꾸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약은 근본 치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약은 증상만 가라앉힌 말하자면 임시 방편입니다 하는 거예요. 약으로 증상을 가라앉혀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덜 줄 정도 이렇게 됐으면 이제는 근본 치료 뿌리를 뽑아주려고 해야 되는데 뿌리를 뽑아주는 건 어디에 달렸느냐 바로 그 뿌리가 되는 부정적인 감정 그 뿌리가 되는 부정적인 생각, 뿌리가 되는 부정적인 욕구 이거를 뽑아내줘야 이게 근본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 치료를 하려고 하게 되면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노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기 노출, 자기 개방, 또 자기 공개, 또 자기 표현 아무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이것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다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도와주는 최선의 1차적인 방법이 경청이에요. 잘 들어줌으로써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말이 되는 소리를 하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든 잘 들어줄 때 결국은 이게 쑥쑥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보자는 거죠. 현실을 보면은 상당수 당사자들이 자기 속마음은 절대로 남한테 말 안 하고 딱 입 다물고 있는 당사자들이 상당수 있고요. 또 상당수 가족들이 당사자가 입만 떼면 네가 그게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나 너는 지금 갔다가 뭐 어쩌고 하고 입만 떼면 자꾸 나무라고 지적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렇게 하는 가족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건 자기 표현을 못하게 막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당사자들은 아 이게 내가 내 병이 나으려고 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마음먹고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해야 되고 가족들도 아 애 병이 낫게 하려고 하게 되면 무슨 말을 하든지 쭉쭉 뽑아줘야 되는구나 안에 꽉 쌓여있는 자기 입만 떼면은 아 그래 이야기해봐라 한번 들어볼게 하고 이걸 쭉쭉 뽑아주는 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자기 노출을 해야 되고 가족은 경청하려고 하는 이 노력이 필요하고 한 그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자기 노출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기 노출과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이 욕구 탐색이에요. 그 결국 그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들 안에도 사실은 긍정적인 욕구가 있거든요. 자기를 바라는 바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는 바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고 자기가 바라는 바대로 안 될까 봐 불안한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증상 속에서 그의 여러 가지 난폭한 행동 속에서 그의 부정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그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줄 아는, 찾아줄 줄 아는, 그게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당사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화를 낸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나보다도 더 나은, 좀 더 바람직한, 좀 더 괜찮은 내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욕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보면 상당수의 경우에 자 망상과 환청도 마찬가지예요. 망상과 환청도 보면은 단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망상과 그 환청 속에는 그 당사자의 욕구가 들어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보면 상당수의 경우에 환청이라든지가 예를 들어서 본인 욕을 한다. 나가 죽어라. 또는 갔다가 뭐 계속해서 갔다 너는 어? 그거밖에 안 되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흉을 보고 하는 그런 어떤 환청이 들린다 라고 했을 때 그 환청 속에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니까 왜 그 환청이 들리느냐, 지금처럼 살지 마라 라고 끊임없이 환청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나가 죽으라는 말이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나가 죽으라는 말 속에 앞에 생략된 게 있다. 지금처럼 살라면 나가 죽으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 네가 사는 건 네가 정말로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환청이 본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환청 속에 본인의 그 어떤 자신이 바라는 바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망상도 마찬가지예요. 그 망상 속에서 딴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기도 하고 자기를 도와주기도 하는데 그 환청과 망상 속에 다 그런 어떤 본인이 정말로 바라는 게 뭔지, 그 자신이 바라는 것이 어떻게 좌절되고 있는지가 그 안에 스토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망상과 환청에 대한 자기 노출이 무지무지하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망상과 환청도 있는 그대로 다 꺼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망상과 환청을 자기 노출하는 가운데에서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욕구를 알아차려야 되고, 또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그 망상과 환청을 잘 들어주는 가운데에 그 망상과 환청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 그의 욕구를 알아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망상과 환청에 대해서도 자기 노출 욕구 탐색이 필요하고 경청이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 보면은 대다수 전문가들이 거꾸로 이야기해요. 대다수 부모들이 거꾸로 해요. 망상과 환청을 이야기하면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해서 전문가들로 관심을 탁 돌려버리고, 그 다음에 가족들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나무라기만 하고 들어주려고 안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잘못된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뭐를 소개해드리고 싶으냐 하면 목소리 듣기 운동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네덜란드에서 1980년대에 시작이 돼서 이후에 1980년대 후반에 영국으로 전파가 되고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파가 되고 있는데 목소리 듣기 운동이라고 있어요. 이 운동을 하는 쪽에서는 수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는데 결국은 이 환청을 그쪽에서는 목소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환청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환청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환청을 표현하고 이 환청에 대해서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이 환청의 의미를 찾아내고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안 좋은 방법이 환청을 무조건 안 들으려고 하는, 이게 가장 안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환청과 망상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환청과 망상이라고 하는 건 뭐처럼 생각하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늘 비유하는 게 하나가 꿈처럼 생각하면 된다. 자,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는 꿈을 꿔도 좋은 꿈을 꿔요. 근데 내 생활에 뭐가 스트레스 요인이 많고 불안한 요소가 많으면 꿈을 꾸면 악몽을 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꿈을 통해서 현재의 나의 생활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악몽을 많이 꾼다. 계속 누구에게 쫓긴다. 라든지 뭔가 일이 자꾸 실패한다. 이런 꿈을 꾸면 아, 현실 생활에서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있구나. 현실 생활에서 뭔가 불안 요소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유추해서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인데 이 망,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건 현실 생활과 절대로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현실 생활이 안 좋으면 꿈도 안 좋게 되고 현실 생활이 좋아지면 꿈도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용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꿈을 꾸고 싶으면 현실 생활을 내가 잘 해나가고 현실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면 좋은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악몽을 계속 꾸는데 악몽을 안 꾸고 싶으면 현실을 바꾸면 악몽을 안 꾸게 되는 거죠. 또한 마찬가지로 이 악몽이라든지 이 꿈은 현실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꿈에 대해서 우리가 꿈 분석을 하잖아요. 꿈 해석을 하고 왜 이런 꿈을 꿨을까 해서 그 꿈의 의미를 잘 포착해서 현실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을 개선하면 반영을 해주면 그 악몽을 안 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망상과 환청이라고 하는 것은 자 내가 현실 생활이 좋아지면 가족 관계가 좋아지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하루하루의 생활이 즐겁고 그러면 망상과 환청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내용이 좋아져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좋은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고 망상 중에서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에 대해 상황이 개선이 되면 망상과 환청의 내용도 좋아지고 또 망상과 환청의 내용을 내가 잘 포착해서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바보처럼 그렇게 네 살지 말고 네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살아 그 소리였구나 알아차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 이렇게 내가 망상과 환청이 나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그 의미 메시지를 잘 포착해서 내 생활에 반영하면 또 생활도 좋아지고 망상 환청도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망상과 환청은 우리가 꿈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잖아요. 꿈꿨는 이야기를 남에게 하는 거를 우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처럼 망상 이야기하는 걸 잘못됐다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환청 이야기하는 걸 잘못됐다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망상과 환청을 이야기하도록 격려해주고 잘 들어줌으로써 본인도 상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그걸 다루어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 망상하고 환청하고 관련해서 제가 또 하나 이야기하고 비유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꿈에 비유했는데 또 하나는 우리가 소꿉놀이, 상징놀이 애들 보면 조그만 애들 우리 소꿉놀이 하잖아요. 그래서 가상에 아무도 없지만 엄마, 아빠 다 해놓고 밥도 만들어주고 옷도 주고 뭐 같이 놀러도 가고 아무도 없는데도 손 붙잡고 가고 하잖아요. 애들은 그런 상징놀이를 통해서 자기가 현실에서 충족되지 않은 것을 충족하기도 하고 또 현실에서 자신의 역할을 익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망상이라고 하는 것도 또 환청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이 상징놀이와 같은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무조건 하고 안 좋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망상과 환청 속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적응적인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현실 생활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들을 감당하고 해결해내고자 하는 그런 요소가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어떤 상상 놀이를 통해서 현실을 자신이 재해석하고 그래서 현실에 대응할 힘을 기르고자 하는 것이 그 망상과 환청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망상과 환청도 적극적으로 자기 노출해야 되고 경청해야 됩니다. 이게 또 그 망상과 환청 속에서 긍정적인 의미, 긍정적인 요소, 긍정적인 욕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는 요게 이제 제가 하는 첫 번째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 이야기와 덧붙여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절대로 증상을 적으로 돌리지 않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망상과 환청뿐만 아니라 기타 여한 증상이든지 간에 낮밤이 바뀌었다.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고 계속 늦게 일어난다. 여한 증상이 나한테 있다. 라고 하더라도 이 증상을 적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면 상담자들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도 적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일어났더니 난 12시다. 오후 2시다, 오후 4시다 일어나자마자부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부모도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늦게까지 자느냐고 계속 부모도 혼을 내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런 방법이 결코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12시에 일어나든 2시에 일어나든 4시에 일어나든 자다가 일어났으면
거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안 그래도 자다가 늦게 일어나는 것 자체가 본인도 속이 상한데 여기에 또 자기 비난을 하면 속이 상한 게 몇 배로 더 세지는 거예요. 부모가 비난하면 몇 배로 더 세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은 아 지금 일어났구나 하고 거기서 멈춰야지 돼요. 자기를 비난하려고 하는 소리가 들릴 때 비난하지 않고 스톱하는 게 매우 필요해요. 이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보면은 상담실에 가든 어디 가든 12시에 일어난다, 2시에 일어난다, 4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럼 어떻게 10시에 일어나는 걸로 자 어떻게 좀 더 빨리 일어나는 걸로 해볼까요? 라는 식으로 해서 막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지금처럼 행동하면 안 돼가 기본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대신에 이렇게 해야지 돼 라고 해서 행동을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잘못됐다라고 전제하고 잘못됐으니까 바람직한 행동은 이런 거야 라고 하고 이 잘못된 행동을 중단하고 바람직한 행동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안 되라고 하는 이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안 돼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는 거예요. 괜찮아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한 상황에서도 그럴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고 시작을 해야지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는 왜 잠을 저렇게 많이 잘까? 왜 저렇게 오후 늦게까지 잘까? 하는 그 이유를 먼저 알아내는 그것을 먼저 아 그래서 그랬구나. 다 먼저 알아차리는 이 작업이 1차적으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무조건 하고 잘못된 거야. 안 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을 적으로 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증상이라도 여한 증상이라도 전부 다 제가 볼 때 다 적응적 행동이에요. 오후 2시에 일어나는 것도 자기가 살라고 오후 2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후 4시에 일어나는 것도 자기가 살려고 오후 4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자신이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죠. 눈만 뜨면 괴롭다든지 죽고 싶다든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죠. 뭔가가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그 다음에 뭐 때때로 한번 화를 심하게 내는 것도 그렇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뭔가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화를 내면 안 돼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화를 심하게 낸다. 화를 심하게 내는 게 그 친구에게는 적응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게 뭘까를 먼저 이해하려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증상을 적으로 돌리시면 안 되고 그 증상이 나름의 생존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한 나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게 도대체 뭐냐? 그것이 본인의 삶에 본인의 생존에 도대체 어떻게 기여가 되느냐 하는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하시려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을 적으로 돌리지 않는 전략이 필요하고 증상 속의 긍정적 욕구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심리 상담을 하게 될 때 제가 볼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작업 이 작업은 사실은 당사자가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상담자가 옆에서 그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 노출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상담자가 옆에서 거들어주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는 자기 노출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잘 들어주는 사람이 없이 혼자 하려면 이게 잘 안 되니까 결국은 잘 들어주는 사람, 상담자가 있어서 잘 들어주면 좋고 또 부모도 잘 들어주는 부모면 좋고 그러면 이 자기 노출 작업이 원활하게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남한테는 말 안 하고 입 꽉 다물고 내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혼자서 자기가 자기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화가 나나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해서 자기가 그 원인을 찾으려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게 되면 마음에서 들어가지질 않아요. 조금만 들어가고는 더 이상 생각이 들어가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화가 나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가 자기 아내를 안 들여다보려고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방어막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혼자서 생각하는 건 늘 그 자리에서 뱅뱅 돌아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날까?
라고 하면 늘 그 자리에서 뱅뱅 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흔히 보면 많은 경우에 이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욕구들이 있을 때 당사자들이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상대방을 탓하거든요. 엄마를 탓하고 아버지를 탓하고 주변 사람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탓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엄마 때문에 내가 화나잖아. 엄마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화가 나잖아. 누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화나잖아. 누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불안하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원인을 밖에서 찾고 밖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 자기 노출이 안 되면 안에 이 부정적인 기운이 꽉 차 있으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이 내면 탐색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자기 내면 탐색이 안 되니까 남 비난하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부정적인 기운이 싹 거치고 뽑히게 되면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첫 단계는 무조건 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기운을 뽑아내는 게 첫 단계예요. 자기 노출이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노출을 통해서 이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욕구들 속에 있는 그 긍정적 요소가 뭐냐, 바람이 뭐냐, 이거를 찾아내는 게 이게 바로 그 다음 단계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거를 끄집어내는 이 작업이 가장 첫 번째 작업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 노출이 필요하다. 그리고 욕구 탐색이 필요하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1차적으로 당사자 본인의 과업인데 혼자서 이 작업을 잘 못해내니까 옆에서 전문가가 도와주는 거예요. 원리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공부를 독학으로 혼자 할 거냐? 아니면 선생하고 같이 선생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내지는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공부할 거냐 그 원리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모든 작업들이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과업이고 당사자 스스로가 노력해야 되는 일이지만 옆에서 전문가들이 도와주면 훨씬 더 혼자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몇 배는 더 수월하게 이 작업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자기 노출 그리고 욕구 탐색. 요 작업이 첫 번째 작업입니다. 자, 이 자기 노출과 욕구 탐색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자기 노출과 욕구 탐색 작업을 하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주변에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럴 때 우리 당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이제 추천하는 방법이 표현적 글쓰기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한 10분 내지 15분 자기가 시간을 딱 정해놔놓고 이제 노트에다가 직접 글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컴퓨터의 자판으로 쓰셔도 되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10분 또는 15분 자 지금부터 시작해 10분간 내가 글을 쓰겠다 또는 15분간 글을 쓰겠다 정해놓고 뭐든지 생각나는 대로 빠른 속도로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생각해서 하게 되면은 이게 안에 있는 게 제대로 끄집어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막 욕이 튀어오르면 막 욕을 써야 되고 환청 들린 걸 막 그대로 써도 되고 망상이 있는 걸 그대로 써도 되고 뭐 뭐든지 자기가 그때 떠오르는 거를 빠른 속도로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10분 내지 15분 정도 빠른 속도로 쓰고 딱 정해진 시간 딱 되면 이제 딱 멈추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뭐 타이머를 해놓고 해도 되고 또는 뭐 알람을 맞춰놓고 해도 되고 빠른 속도로 글 쓰는 이 방법을 표현적 글쓰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표현적 글쓰기에 대해서 소개해놓은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거고요. 페니 베이커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처음 주장해서 나온 방법인데 이게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또 시중에 가면 책도 있어요. 표현적 글쓰기 페니 베이커 책도 있으니까 만약에 정이 정말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할 때는 그런 표현적 글쓰기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표현적 글쓰기뿐만 아니라 우리 당사자들이 병을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종류의 글쓰기든 또는 어떤 종류의 기록이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다는 것은 또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나 이런 걸 기록한다는 것은 매우 치료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당사자들 중에는 어디서 배우지 않고도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찰하고 기록하고 뭐든지 수시로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기록을 하는 당사자들이 있는데요. 자기 병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부모님들이나 전문가 중에서
때때로 생각을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청이나 망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걸 노트를 쓰게 되면은 저거 그냥 내버려두면 저거 더 심해진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런 거를 못 쓰게 막는다든지 아니면 전문가들도 때로는 뭐 의사도 그렇고 또 심리 상담자도 그렇고 아 그거 못 쓰게 해라. 지금까지 써놨던 노트 들고 다 태워버려라.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매우 잘못된 부적절한 조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글쓰기든 글쓰기는 전부 다 병치료에 도움됩니다. 그 이야기고 어떤 종류의 기록이든 본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찰하고 기록을 하는 행위는 자신의 병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글쓰기 중에서 특히나 이 자기 노출 그리고 욕구 탐색에 도움이 되는 글쓰기가 표현적 글쓰기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 이야기고요.